안녕하세요 사랑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에어소프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 리버레이터님을 처음 만나 레인지에서 슈팅을 즐겨본 영상을 보여드리려 하는데요. 리버레이터님이 가지고 계신 가스건 몇 종류를 사격해보고 타겟을 최대한 빠른 시간에 맞추는 스틸 챌린지 등을 경험해보고 왔습니다. 에어소프트 사격장은 처음 가봤는데요, 리버레이터님 이것저것 많이 가르쳐주셔서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스트레스도 풀리고 하나의 취미로 삼기 정말 좋은 것 같네요. 그럼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당기는 느낌부터가 알루미늄 슬라이드. 이게 그리고 리코일 스프링 가이드도 더 센 걸로 교체가 됐고. 와우 느낌. 와우 이 컴팩트한 느낌. 너무 좋은데요? 이게 안전 모드인거에요. 살짝 엄지로 내리고 네. 그리고 끝까지 내리면 디코깅이 돼요. 그러면 이제 더블 액션 모드가 돼요. 초탄만 세져요. 아 이거 총에서만, 이거 실제 총에서 영상에서 봤는데 이게 아마 디코깅 기능이고. 네. 그래서 초탄은 좀 압력이 세. 그다음부터 효용은 되니까. 와 죽이는데요? 와 근데 이게 이 디코킹 기능 너무 매력적이네요. 이런 조작이 재미있기 때문에 네. 솔직히 글로 쏟아보면 거기서 거기고 좀 심심한 게 있는데 모더러피어도 P320인가? 걔는 디코킹 헬버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P320이 M1층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시그 권총이랑 시그 권총이랑 H계 권총은 둘 다 그 있습니다. 아 근데 M1층은 이게 그 해머가 없는 스트라이크라. 스틸 슬라이드고 얘는 탄창 커팅 탄창보다 풀 사이즈 탄창 써서 손으로 잡는 게 좋아요. 그렇죠. 느낌 자체가 다르죠. 네, 확실히 묵직한 느낌. 소리랑 네, 뭔가 가볍지가 않아. 아예 달라요. 네. 얘는 16발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걸 다 외우고 계시는 거군요. 아, 제가 가지고 있는 다 외우고 있어요. 아, 영상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근데 이렇게 빼겠다 나옵니다. 자, 연발 자체는 아직 단발이라서 네, 단발이죠. 와, 베이킹 소리도 끝내주는데요. 완전 똑같은데 들어가죠? 현창이 잘 되니까. 아, 개머리판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렇게 쏘는 거랑 네. 그리고 34 4세대 스틸 슬라이드고요. 와, 이렇게 무게가 이렇게 잡는 거 딱 쳐지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스미스는 기니까 요만큼이 네. 더 있다 보니까 길어서 좀... 싫어하는 사람도 좀 와 이거 무거워가지고 앞으로 당기는 이 느낌이 앞에 탁 치는 느낌이 그렇죠. 그렇지 이거지. 야, 아무 생각 안 하고 쏘면 와 이 앞으로 들리는 느낌. 버렸죠? 네. AR이랑 똑같이 바르시죠. 연발도 되나요? 지금 단발 모드. 와. 우와. 우와. 뭐야 이거? 손이 막 앞에서 떨어졌어.
애섭신이시여. 오우 시원해. 이게 AI지. 우리가 되면은 그래서 원래 이렇게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걸 들고 있다가 네. 안녕하세요. 하고 네. 그리고 준비가 됐나요? 그러면 준비가 됐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네. 그다음에 스탠바이 하고 원하는 시간에 눌러주면은 그때 시작은. 네. 그래서 준비가 됐으니까 바로 스탠바이 하시고 네. B 해주시면 제가 바로 해볼게요. 스탠바이. 근데 이제 그게 아픈 게 신경이 안 쓰일 정도로 재밌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네. 스탠바이. 오 완벽해. 딱 슬라이드 스톱까지. 근데 좀 근처에 있었어. 아 뭐야? 시간 안 됐어.